아,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최민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뭐 사실 김건희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네. 윤석열 또 어제 공교롭게 관훈토론회 하는 날 이게 터져서 네. 관훈토론회가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원래 있을 법한 큰 행사인데 네. 이벤트인데 싹 묻혔어요. 그게 윤석열한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을. 우선 저는 김건희와 관련하여 문제죠. 네. 영부인 될 사람은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도 문제지만 그 국민의힘이 이게 뭐 대통령 뽑는 거지 대통령 부인 뽑는 거 아니라고 하도 그러니까 저는 더 문제는 윤석열이다. 그리고 관훈토론에서 사실은 폭탄 발언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김건희로 덮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관훈토론 내용을 하나하나 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은데요. 네.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근데 그거보다는 김건희와 관련하여 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게 저는 처음에 둘이 짜고 나왔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관훈토론에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사전에. 그런데 그 두 개가 너무 말이 안 돼서 사전에 그렇게 했다면 아유 이거는 뭐 정말 그 함량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닌 것으로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관훈토론 자체는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관훈토론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본 게 재판에 대한 태도였어요. 예, 예, 예. 그게 무슨 뭐 화를 내대 잘못됐다고. 네, 화도 막 내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틀려요. 네, 네.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네. 2개월 징계하도록 지휘를 했습니다. 네. 징계는 그 검찰위원회에서 했으니까요. 네. 징계위원회에서. 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3개의 재판이 나온 겁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징계를 하게 되면 2개월 징계를 했고 네. 즉시 직무를 정지하라는 직무정지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에 대해서 두 개의 소송이 지금 저 재판이 나왔고 다른 하나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올 수 있게 만든 재판 하나는 네. 윤석열 징계 중에 직무정지가 부당하면서 취하해달라는 소송을 했고 직무정지 소송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윤석열이 사실 직무에 복귀를 했죠. 네. 예. 그런데 윤석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고 본안에서 이긴 예가 없다. 그런데 이런 판결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검찰총장 지낸 사람이 할 말입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이 징계 2개월이 가벼웠다. 면직 이상으로 중징계해도 된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이게 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이죠. 두 번째가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본 소송에서도 이게 결론을 얘기하면 후보자 그 원고의 네. 실익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앞에 판결문 보시면요. 네네. 이미 관련 재판에 나왔고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판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한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명분의 90%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출마 명분이 없어진 거잖아요. 첫째. 네, 그리고 네. 그날 이게 그 각하 판정이 됐을 때 윤석열이 패소했다. 쉽게 알아듣게 얘기해야 되거든. 패배했다. 언론이 그렇게 안 했죠. 언론도 안 하고 패널들도 막 이상하게 막 꼬아서 변호사들 막 얘기하니까 네.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지? 네. 윤석열이 패소한 겁니다. 패소한 거예요. 예, 예, 패소한 겁니다. 그게 패소한 거고 정치적 명분의 90%가 사라진 그렇습니다. 이제 대선 출마의 명분이 없어진 거죠. 뭐 네.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본인이 법을 어긴 거예요. 위법 행위를 네, 네. 한 겁니다.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그 2개월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가볍게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법부 불신, 사법부 법원 판결 불복성 발언을 한 거예요. 네, 법원 판단이 네. 사실 왜곡했다. 이런 식으로. 예, 사실 왜곡했고 받아들일 수 없다. 예. 황당하다.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네.
만약에 이게 민주당 후보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법부 불복 뭐 법치주의 훼손 예, 뭐 상권 분립 훼손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여러분까지 속으시면 안 된다. 네.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된다. 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김건희 사태는 뭐냐? 그나마 남아 있던 10%의 정치 명분. 그게 소위 이거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프레임이 깨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면서 나타났잖아요. 본인이 이거는 뭐 이 내로남불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시작하려고 하는 게 제가 따끈따끈한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네. 아실 거야. 참여정부 말기에 신정아라고 있었어요. 제2의 신정아 사건. 예, 기억나죠, 신정아. 네, 알죠. 예, 근데 그 신정아 신정아는 김건희 씨 허위 이력에 비하면 네. 조족 지열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신정아 사건 때 학력 위조를 수사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윤석열이지. 윤석열이 검사였습니다. 네. 1년 6개월 징역 받았어. 그것도 그 아주 사연이 있어요. 처음에 그 윤석열 총장이 검사 시절에 학력 위조 혐의를 수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대검 중수부 검찰 연구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서울 서부지검으로 파견됐어요. 그래서 신정아 사건을 직접 수사했어요. 네, 그런데 당시 수사팀 중에 누구도 있는지 알아요? 문무일, 중수 1과장, 네. 그다음에 윤대진, 검찰 연구관. 이렇게 해서 대검 중수부 검사 3명이 투입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했어요. 여기 서울 서부지검에서 누구누구 있었게요? 김호수. 형사 5부장, 문찬석 부부장 검사 같이 수사했는데요. 그래서 검사 12명으로 메머드급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변양균이죠, 그때? 네, 변양균. 네. 두 분은 뭐 사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저는 분류는 동의 안 합니다. 근데 이때 제목이 뭐였냐? 신정아의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이거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법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명 검찰총장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후 수사팀이 횡령 알선 수재,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정아를 구속시켰어요. 그리고 신정아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학력 위조로 신정아를 구속시킨 당사자가 윤석열 전 총장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왜 이런 태도를 취합니까? 이런 정말 그 윤로남불이며 아내 내로남불이라는 의미에서 아로남불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부터 제가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최민희 의원님 역시 네. 멋있습니다. 예, 예. 이거 하나 묻고 시작할게요. 네. YTN에서 네. 인터뷰를 아주 잘했어. 네. 근데 왜 육성 공개를 못하게 됐을까요? 대독을 했을까요? 그 우리가 문장을 쓰다 보면 점증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터트릴까요? 점증법. 네. 저는 터트리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되는군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나 YTN을 열받게 했습니다. 방금 전에 한 1시간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 뭐 공작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권의 기획 그렇지, 공세다. 맞아. 기획 공세. 그럼 YTN은 뭐가 됩니까? 이거 여권의, YTN 특종입니다. 여권에 놀아난 거지. 그렇죠. 배후 조정을. 이거 여권이. 언론사로서는 아주 최악의 수치스러운 매도를 당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또 하나의 기사가 나왔죠. 안양대 허위 이력 관련하여. 또 허위 이력은 YTN. 18가지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 이거 한 곱이 넘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한 개 나온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줄줄이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있다. 계속 지금 아까 18가지가 쭉 기다리고 있고 이거 말고도 또 예, 많죠. 많죠. 그리고 지금. 10%의 정치 명분. 그것도 가짜죠.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의 본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그 조사도 나왔어. 쿠키뉴스 이런 데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이게 김건희 거 반영되기 전 거거든요. 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주사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제 김건희 건이 이제 반영이 되면 네. 윤석열 쪽이 더 문제가 많다라는 게 대중의 인식에도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면 능력적인 측면에서 다 밀리죠, 윤석열이. 뭐 경제 능력, 뭐 모든 게 다 밀립니다. 외교 안보 능력. 근데 이제 도덕성 측면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뭘로 선거 치를 거야? 아니, 사실은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대장동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이름 나왔냐고. 예, 네,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네, 민주당 아니, 의원 이름도 뭐, 이름도 없었고, 네. 그 부동산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지난번에 권익위 때 다 수사해서 지금 다 무혐의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본진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이거 보세요. 김건희 건을 자꾸 이상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우선 화면 부탁합니다. 네, 오버. 김건희 씨가 재직증명서를 낸 게 2002년부터 2005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3년 1개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왜 3년 1개월 강조할게요? 그 수원여자대학교가 보니까 예. 재직을 3년 동안 계속해야 돼. 아.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력이 아니라 재직이구나. 재직 3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직증명서를 한 거구나. 그리고 3년 1개월. 아. 꼭 그래서 3년을 넘기려고 했던 근데 저게 거. 표시 너무 오타가 많은 거 알죠? 오타 많죠. 2005년인데 2005월로 돼 있고 네네. 본인이 작성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누가 작성했는지 이것부터 팝시다. 그렇습니다. 이거 밝혀내야고요. 저기 작성자로 돼 있던 임모 국장이 그동안 전화 안 받다가 지금 이제 전화 받았어. 네. 언론에. 네. 그러면서 자기도 작성한 적 없고 작성한 적 없고 네. 그 나머지 사람들 주장한 대로 김건희 본 적도 없다. 이런 네.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점점점 사문서 위조를 직접 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까먹을까 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실래요. 네. 이거 선거 시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남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기억나시죠? 검사 사칭권 예, 가지고 예, 예,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리고 뭐 형 이번 건으로 그 토론회에서 뭐 얘기했다 이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뒤졌잖아요. 네, 네. 그때 대장동도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면 지금 그 시민단체는 고발했어요. 네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죄로. 네, 네. 이거 다 이게 수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해서 사생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시민단체가 선거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로 고발 조치했다. 이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하도 이게 김건희 문제고 윤석열 후보 문제 아니라서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게 언제냐면요. 2019년 때예요. 네. 예, 저게 청문회 때. 청문회 때죠. 예, 김진 때. 예, 예, 저게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씨가 서울대 경영학 석사로 경영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윤석열이. 예, 예. 그런데 본인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네. 경영학 대학원 석사하고요. 예. 경영 전문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과 전공은 완전히 다른 게 이게 뭐냐면 예. 그 어느 대학이든지 본 대학에.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미디어 학부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학부의 대학원에서 미디어 전공하는 네. 게 있고 그다음에 언론대학원이라고 네, 별도 네, 있어요. 네. 여기에 저도 여기 들어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할 때 그냥 시간도 안 드리고 와서 사람들 좀 사귀고 그래라. 그렇죠. 교류하러 가요. 예. 네. 그런 곳인데 이걸 마치 서울대 경영학과 그 본과 대학원을 다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특수대학원이라 많이 불렀죠. 그렇죠. 네. 특수대학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서울대생들 가만히 있는지 저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네. 서울대가 어떤 입장인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서울대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저 이게 정말 이상합니다. 네. 네. 이게 그때는 그 난리를 치더니. 네, 이게 난리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누구 하나 나와서 아 기분 나쁘다 이 얘기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 때 윤석열 후보가 전 총장 후보가 답변한 게 뭐냐? 네. 서울대 경영학과 전공이 대학원에서 전공한 게 최종 학력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김건희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윤석열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창구수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앞으로 김진태가 뭐 방송에 나오면 그 얘기만 계속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꼭 네. 물어봐 주세요. 우리 그래서 저기 뉴스 이런 거 진행하시는 분들 방송계 종사하시는 분들 김진태 인터뷰하실 때 저 문제를 꼭 한번 그때 입장하고 지금 입장이 어떤지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한 게 제가 아니고요. 네. 김진태 의원이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김진태 의원의 그 입장을 유지합니다. 이 카피를 또 유지야. 아, 그냥 유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지금 나오죠. 저거 무슨 얘기냐? 네. 국민의힘의 궤변 첫 번째입니다, 저게. 네, 그렇죠. 궤변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 8년 전 일인데 윤석열이 알았겠냐? 이게 이수정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결혼 8년 전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몰라. 우선 첫째는 결혼 8년 전 일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에 답변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 뽑는 선거고 부인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대통령 후보 부인은 막 살아도 되냐? 거짓말 막 해도 되냐? 이렇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기준 하나 세워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성부 장관을 뽑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보니까 허위 경력으로 5번이나 대학에 강의를 나갔어요. 국민의힘이 이런 후보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안 하죠. 낙마죠. 낙마죠. 예. 그런데 그러면 영부인 자리가 여성부 장관보다 못합니까? 기준 이렇게 세워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검증은 과거하는 거지 미래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11가지 의혹이 있고요. 결혼 후에는 7가지 의혹이 있어서 총 18가지 지금 그 허위 기재 의혹이 자, 제기된 네, 셈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당장 MBC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결혼 전 일이 아니다. 결혼 전 일만 있는 게 아니다. 결혼 후에도 있다. 네, 그래서 안양대 국민대에도 허위 이력 사용했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직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이런 사람들은 알고도 그렇게 답변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헤매고 있고요. 네,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국힘 궤변. 제가 이거 패널들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 네. 패널들. 제가 이런 궤변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허위 이력 얘기하니까 이재명은 전과사범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쪽 패널이 다 입을 못 열어요. 제가 기준 세워드릴게요. 예, 첫째, 아니 지금 김건희가 후보입니까? 왜 후보하고 우리 후보, 저 후보 부인하고 우리 후보를 비교합니까? 그건 정말 예의 없는 짓입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전과사범 건은 전과 사범, 저 전과 2범입니다. 전과 없으세요? 전 전과 2범이나 돼요. 집시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 하나하나의 문제,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책임지고 법적 처벌 받은 겁니다. 김건희는 하나도 법적 처벌 안 받았잖아요. 왜 책임 다 진 일과 은폐하고 책임도 안 지고 거짓말하는 걸 비교합니까? 이렇게 꼭 좀 반박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제가 다 살펴봤는데 하나 남아요. 음주운전 하나만. 예, 그거고 공직선거법 명함 나눠준 거 저도 그거 걸렸거든요. 이게 그렇게 정말 용서 못할 범죄입니까? 명함 나눠준 게.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려요. 저는 집시법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면 집시법으로 감옥 간 세대예요. 우리 다음 후배들은 도로교통법 위반. 네. 우리 다음 후배들은 이게 야가져가지고 정부가 가짜 민주주의 정부가 돼가지고 그 정부들이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기물파손, 폭력범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요. 폭력범죄자가 그렇게 많아요. 학생운동권이. 네. 예. 그리고 검사 사칭도 그 파크뷰 불법 분양 사태에 대해서 같이 취재를 하다가 기자가 사칭한 거 옆에 있었다고 덤태기 먹은 거예요. 방조예요, 방조 사실은. 네, 그래서요 이 부분 그 여러분이 전과사범 그럼 헉 이러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저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그게 폭력이잖아. 네, 폭력이죠. 그거 서명 받아갖고 했는데 날치기 통과시키는 광경을 보면서 그 단체 일했던 시민들이 점거. 다 열받아갖고. 거기 점거했다고. 그걸 주도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명 후보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다 법적 책임을 졌다. 처벌받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볼 때 남는 건 음주운전 하나다. 2004년에. 이렇게 좀 대응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속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보고. 그다음에 궤변 또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관훈토론 궤변인데요. 띄워주시죠. 10번.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이게 무슨 이게 검사 출신이 할 소리입니까? 나는 저 말 들으면서
야, 참 윤석열 얘기는 뭘 팩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막 꼬아갖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만드는 내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어, 저 사람이. 저 사람 있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언론이 봐주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봐주니까 저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날카롭게 지적을 안 하더라고. 아니, 그리고 한번 보세요. 기자들이 한번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면 그게 이런 면이 맞습니까? 한번 되묻기도 하고 막 그래야 하는데 안 물어. 네네. 그래서 그건 뭐 기자 지식 기사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왜 문제냐? 이것도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요. 제가 은행을 털러 들어갔다고 칩시다. 은행에 1조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중에 1억 들고 나왔어요. 부분만 들고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범죄자 아닙니까? 지금 무슨 정말 제가 뭔가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하면 또 뒤치기 당할까 봐 참습니다. 이것도 궤변입니다. 이게 가는 토론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둘이 짰나? 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궤변 네 번째. 김건희 인권유린이래요. 이게 공식 성명서 논평이에요. 김에. 여성원들이 되게 그런 논리로 막 지금 반박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반박이 됩니까? 뭐가 인권유린입니까? 인권유린이란 님들이 혹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조동현 씨 아들한테 한 게 인권유린이에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학력경제 위조 파급력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예요. 미봉책으로 계속 대응할 텐데 민주당이 빠지지 않아야 될 함정. 그게 사과하라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과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이건요, 정확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문서 위조. 하나는 업무방해. 우리가 과거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2019년에. 예. 예. 사문서 위조는 징역 5년에. 네. 5년 이하나 벌금 1,000만 원 이하고요. 업무방해는 징역 5년에 1,500만 원 벌금 이하입니다. 중범죄를 저지르고 민주당 의원들 말이 사실이라면 5번이나 법적 책임 안 지고 은폐하고 넘어와서 대통령 부인되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사과하라고 공세하면 사과하면 끝낼 겁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그렇게 안 하죠. 네. 네. 예, 그래서 기조가 바뀐 점 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번 YTN 보도 하나보다는 대응 행태 때문에 문제될 그렇죠.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태도를 중시하는데 네. 태도를 보니까 네. 반성하는 뉘앙스가 없어. 그도 사과 의향이 있대. 저 그거 보고 넘어갔어요. 야, 사과 의향이 있대. 사과하면 사과하는 거지 무슨 사과 의향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윤석열 후보가 더 문제예요. 뭐라 그랬냐.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처신이 있었으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래. 미흡한 게 아니고요. 미흡 아닙니다. 미흡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범죄 저지르고 책임 안 진 겁니다. 네. 자, 그 김건희는 언제 등판할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당분간 못할 겁니다. 한 뭐 한 달 정도 가겠죠. 그리고 이거는 과거를 보면 아는데요. 여러분이 또 까먹으시면 안 돼요. 한 달 전쯤에 어떤 보도가 쫙 나왔게요. 김건희 단발하고 출정 준비하고 있다. 기억나시죠? 맞아. 예, 그게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동안 못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허위 이력 줄줄이 나와요. 이것만 나옵니까? 저 강득구 의원이라고 민주당에. 우리 월요일날 나오십니다. 아, 그분 좀 꼭 전해주세요. 네. 최민희 의원이 네. 그 진돗개 정신 때문에 감탄하고 네. 정말 칭찬하더라고. 양평 땅을 완전히 샅샅이 파이죠. 네, 그래서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오늘... 거기가 수자원 관리 지역이라서 네.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특혜를 베풀었다.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 잡는 강득구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장모를 경유해서. 기대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못 나온다. 근데 제가 이 얘기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목덜미 잡히는 거 보셨죠? 네. 머리가 단발 입디까? 묶어서 올렸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봤어요. 어머, 이렇게 묶어서 올렸잖아요. 아, 길이가 수건을, 똑같았어요. 검은 걸로 막 덮었잖아요. 막. 예, 그건 나중이고 머리 묶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한 달 전에. 처음에 궁금한 거는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어요. 이거 한 사람 나왔잖아요. 황모 회장 그러니까 아들이죠. 네, 그리고 작은 엄마라고 불린다고 어디서 후속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보시면 머리 길어요. 그럼 한 달 전에 단발하고 출정 준비한다고 기사 썼던 기자들 정말 접신물에 코 박으십시오. 이게 뭡니까? 왜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실드 치고 그랴? 누가 또
누가 좀 이렇게 했겠지. 그렇다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김건희 건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조민양 정경심 교수 건과 이렇게 비교해서 웹자보도 막 만들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확산되는 거,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그 확산시키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성형 문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예쁘게 태어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의사의 축복을 받아서 예뻐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그리고 네. 지금 본인이 김건희 씨가 성형했다 오늘 뭐 시인했어요. 오늘 시인했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언급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윤리 관련해서도 엘링공공TV가 열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나름대로 하지만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굳이 그 문제를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뭔가 드러나면 앞으로 더 네. 드러나면 그때 보고 해도 된다. 지금은. 저는요.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스탠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김건희 씨가 용서한다는 지점은 또 샘은 있더라고. 샘. 샘? 샘이 많아. 아, 샘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가장 샘을 내고 있다?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여사한테?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요.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나 가면 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남편이나 쫓아다니는 건 전 안 합니다. 자기 남자 같다 뭐 그 얘기도 했죠. 저는 남자처럼 털털하다. 대한민국에서 남자처럼 털털하다 하면 그거는 뭐 제가 두 번 가면 서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털털한 사람 그런 말 안 한다고. 본인이 줄리 아니라는 걸 100% 밝혀질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일링웜TV가 계속 이제 추적을 쭉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나오면 아니 제가 이 말씀 한 말씀 네. 드릴게요. 네. 남성들은 이 문제를 잘 못 보더라고. 저는 이상한 게 제가 본 어떤 프로그램도 이분이 줄리로서 융주점에서 근무했다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그렇게 워딩을 정리한 사람들이 군킴 쪽이에요. 갑자기 대변인 쪽에서 논평을 내면서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안모 회장님도 유흥주점에서 근무한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했죠. 그냥 네. 전화목 회장이 6층으로 불러서 갔더니 거기가 연회장처럼 돼 있고 거기에 대화될 만한 사람으로 김명신 씨가 교수로 불리면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 자꾸 유흥주점이라는 말을 끌어냅니까? 네. 네. 너무나 명쾌하고 진짜 똑 부러진 그런 어떤 정치 해설, 지금 정세 분석, 현안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 힘찬 박수 보내드리면서 3부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네.